안녕하세요. 개처럼 벌어 정성처럼 쓰는 스타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조금 바빠가지고 한동안 영상을 좀못 찍었었어요. 앞으로 다시 열심히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이랑 만나볼게요. 오래 기다리신 만큼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주제의 영상을 갖고 와봤습니다. 짠!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생일 선물 언박싱 영상 올리면서 이 불가리 목걸이 같이 소개했었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해볼게요. 반은 만족하고 반은 후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가리 목걸이 후기랑 그리고 후회하는 이유까지 얘기해보고 거기서 끝나면 좀 재미없잖아요. 이 목걸이를 쓰면서 느낀 명품 목걸이 입문템 고르는 기준과 그에 부합하는 40만원부터 400만원대 목걸이까지 같이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우선 제 불가리 목걸이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짜라라라짠! 짠! 너무 반짝반짝 영롱하지 않나요? 이거는 불가리 디바스 드림 목걸이고 마더 오브 펄에 새큼한 다이아가 콕 박혀있는 디자인입니다. 이번에 생일 선물로 받은 아이인데요. 가격은 305만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0만원대였다는데 가격 오르는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명품백에는 관심이 많은 편인데 명품 주얼리에는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사실 결혼 반지도 잘안 끼고 다닐 정도로 주얼리 하는 걸 불편해하는데 나이 서른을 기점으로 반짝이는 것들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30번째 생일 기념으로 인생 첫 명품 주얼리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기왕 명품 주얼리 사는 거 남들한테도 좀잘 보이고 티가 많이 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목걸이를 사자 이렇게 된 거고 또 기왕 비싼 돈 주고 사는 거뽕 뽑아야 되니까 매일매일 할수 있는 명품 문신 목걸이를 사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어쨌든 몇몇 후보가 있어서 모두 백화점 가서 착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불가리 디바스 드림 목걸이를 차본 순간 제가 완전 반해버린 거예요. 이게 좀 올드해 보일까봐 사실은 걱정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 브랜드들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마더 오브 펄 자켓 중에 얘가 제일 영롱했어요. 지금도 이 영롱함 보이시나요? 오로라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자개의 압도적인 크기. 막상 차보니까 진짜 존재감이 약간 미쳤더라고요. 전에 차본 목걸이들이 진짜 생각도 안날 정도로 반짝반짝거리는 게이 체인도 이 반짝임이 때깔이 정말 다른 느낌? 한번 착용해볼까요? 이거는 좀 길게 착용한 버전이고 짧게도 매볼게요. 짧게 매면 요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목걸이 하나 이렇게 맸을 뿐인데 룩 자체가 엄청 우아하면서도 뭔가 포인트가 되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시착하자마자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고 또이 주변에 이 목걸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다는 것도 제가 이 목걸이를 구매하는데 큰 몫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 일색이면서 왜 후회템인지 궁금하시죠? 이게 제 인생 첫 번째 명품 목걸이 입문템이기 때문이에요. 입문템이라고 하면 진짜 하나밖에 없는 첫 명품 목걸이이기 때문에 정말 데일리로 매일매일 문신처럼 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문신템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너무 여성스럽고 청순한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하는 문신 목걸이로 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성스럽게 좀 꾸미거나 페미닌하게 꾸미는 룩이 아니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저는 캐주얼하게 입는 것도 좀 좋아해가지고 그런 캐주얼 룩을 입을 때는 얘가 좀 매칭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데일리로 문신템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 존재감이 너무 확실해요. 제가 이 목걸이가 존재감이 너무 뿜뿜해서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존재감이 너무 확실하니까 데일리 목걸이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장점이 될 때도 있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너무 목걸이만 보이는 느낌? 자개도 영롱하고 이 체인까지 엄청 반짝거린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목걸이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화장을 안 하거나 좀 연하게 출근하는 날은 조금 언밸런스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 체인이 로즈골드 컬러라는 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퍼스널 컬러를 좀 고려하지 않고 얘를 산 거예요. 저는 원래 실버나 화이트 골드가 베스트인 여름 쿨톤인데 얘는 조금 붉은기가 느껴지는 로즈 골드라서 제가 평소에 입는 옷들이랑은 살짝 뜨더라고요. 근데 이 디바스 드림은 화이트 골드는 따로 없었던 것 같아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실 이 이유가 제일 큰데요. 이 마더 오브 펄 자개가 정말 개복치라고 합니다. 땀이나 향수, 화장품, 물 등에 정말 취약해서 다른 분들 리뷰를 보니까 1년만 지났는데 영롱함이 이미 사라져버리고 퍼석퍼석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심한 경우는 이 자개가 깨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깨져버린다니 에바잖아요. 그 후기를 보고 나서는 매일매일 좀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뽕 뽑으려고 샀는데 특별한 날만 꺼내는 그런 목걸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불가리 디바스 드림 목걸이는 예쁘게 꾸민 날 가끔씩 껴주기에는 정말 예쁜 목걸이지만 명품 입문템으로 그리고 데일리 문신 목걸이로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데일리 문신 목걸이가 있는 분이 세컨드 목걸이로 구매하시기에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문신처럼 쓸수 있는 명품 목걸이 입문템 10가지 골라봤어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절대 후회 없이 만족스러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순으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티파니 오픈아트 실버 11mm, 43만 5천원입니다. 브리지존스 목걸이로 유명한 티파니 오픈아트 실버예요.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른데 가장 무난한 11mm가 43만원입니다. 가성비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명품 입문템으로 너무 큰돈 쓰기는 부담스럽고 또 괜찮은 가격대의 제품 먼저 구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제가 요즘 가장 눈독들이고 있는 목걸이입니다. 물론 실버 소재라서 골드처럼 샤워할 때도 낄수 있는 그 정도의 문신템까지는 아니지만 실버는 오히려 매일 끼면 변색이 훨씬 덜하다고 해요. 그리고 티파니는 클리닝 서비스가 있기도 하고요. 티파니는 사실 실버 목걸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는 너무 흔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브리짓 존스의 일기를 이렇게 쭉 몰아봤는데 정말 브리짓 존스가 매 순간 차고 있더라고. 결혼식에도 차고 나왔어, 그 목걸이를. 그만큼 활용성만은 진짜 최고인 목걸이입니다. 두 번째 명품 입문 목걸이 추천템은 불가리 비제로원 세이브 더 칠드런 목걸이입니다. 가격은 84만 원. 아까 소개드린 티파니 오픈하트 목걸이가 조금 여성스럽다 싶으신 분들에게는 비제로원 세이브 더 칠드런 목걸이 추천드려요. 불가리 온라인에서만 살수 있는 제품이긴 한데 판매금의 일부가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부된다고 하니까 의미도 좀 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실버 소재에 가운데에 블랙 세라믹이 포인트돼서 여성스러운 룩보다는 캐주얼 룩 즐겨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착보실 것 같습니다. 맨투맨이나 티셔츠 위에 툭 걸치면 포인트 되고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 펜던트가 살짝 큰 편인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의 그런 착용샷을 한번 많이 살펴보시거나 이 비제로원도 사이즈가 작은 거큰 거로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매장 가서 한번 큰거 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 100만원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티파니 스마일 목걸이 미니 사이즈 스몰 사이즈입니다. 티파니에서 입문템으로 실버가 아니라 골드 소재를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스마일 목걸이를 택할 것 같아요. 미니, 스몰,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라지는 너무 크고 미니랑 스몰 중에 취향 따라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미니는 옐로랑 로즈 골드 기준으로 115만원, 화이트 골드 119만원이고요. 스몰 사이즈는 옐로 로즈 골드 163만원, 화이트 골드 178만원입니다. 미니는 일반 목걸이 펜던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귀엽고 스몰은 좀 가로로 길어서 더 유니크하면서 우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블라우스나 셔츠 이런 거 많이 입으시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이 티파니 스마일 목걸이도 차보기는 했는데 생각보다는 펜던트가 좀 가볍고 얇아가지고 이 중심을 잘못 잡아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막상 찼을 때잘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니 펜던트는 민자인 거는 조금 밋밋해 보여서 화골에 다이아몬드 파베가 들어간 게 예쁜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가격이 267만원까지 올라가네요. 근데 이제 스몰은 민자로도 우아함이 느껴지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화골보다 골드가 좀더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00만원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불가리 디바스 드림 대신 사고 싶었던 목걸이가 있거든요. 바로 부세론 셋방 목걸이입니다. 펜던트가 원석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데 저는 핑크 쿼츠에 이 핑크 골드 체인이 들어간 이 모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부세론이라는 브랜드 치고 가격도 좀 나쁘지 않아요. 231만원입니다. 쿨톤이라면 이런 화이트 골드에 아쿠아 프레이즈가 달린 버전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화이트 골드라서 가격이 261만원이에요. 거기에 조그맣긴 하지만 아기 다이아몬드도 콕 박혀 있어요. 거기에다가 좀 자금이 조금 더 여유로우신 분이라면 아예 다이아몬드가 파베된 타입도 예쁘더라고요. 부세론 셋봉은 뭐 거거 익선이다 이런 말이 많은데 저는 엑스스몰 사이즈도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커 보였어요. 근데 제가 부세론 셋봉을 실제로 착용해 봤을 때 이 불가리에 비해서 체인이 조금 굵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묘하게 제 체형이랑 좀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목이 짧은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얇은 불가리 체인이 더 예쁘게 어울렸던 것 같은데 목이 길고 날씬한 분들은 부세론 셋봉도 한번 착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가리의 불가리 넥크리스입니다. 목걸이 이름이 불가리 그 자체인 목걸이에요. 고대 주화에서 본땀 동그란 디자인에 불가리 각인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원석이 딱 들어가 있는데 흰색은 마더 오브 펄이니까 그냥 좀 피해주고 저는 오닉스를 추천드립니다. 오닉스가 마더 오브 펄보다는 원석이지만 더 튼튼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로즈 골드에 오닉스 젬스톤 들어간 이 디자인이 저는 예쁜 것 같은데 가격은 279만원입니다. 오닉스가 조금 튼튼하다고는 해도 샤워하거나 이럴 때는 빼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레드벨벳 조이님이랑 우주소녀 보나님의 애착 목걸이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착용하신 것들 보면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패션을 타지 않는 그런 무난무난한 디자인이라서 웬만한 룩에도 다잘 어울리는 찐 문신템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릴게요. 여섯 번째는 불가리 비제로원입니다. 아까 이제 실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버가 아닌 골드랑 화이트 골드 비제로원 추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명품 목걸이 국민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서 제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명품 목걸이가 캐주얼로는 비제로원, 여성스러운 스타일로는 반클리프 아람브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캐주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얘는 옷을 잘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룩에 말 그대로 문신처럼 다 잘 어울리는 목걸이입니다.
옐로 로즈골드는 299만원이고요. 세라믹이 있어도 299만원으로 동일해요. 저는 산다면 화골로 사고 싶은데 화골은 312만원까지 가격이 조금 오르네요. 무난하면서도 불가리의 시그니처 목걸이라 아 이거 누가 봐도 불가리네라는 걸 알아보기도 쉽고요. 펜던트가 두 가지 크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작은 크기가 훨씬 무난하고 여기저기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흔해서 만인의 커플템이 되는 것만 상관없다 싶으시면은 저는 완전 추천드려요. 본인의 퍼스널 컬러에 맞게 옐로우, 로즈골드, 화이트골드 중에 선택하시면은 절대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300만원대로 넘어올게요. 문신템의 정석이 아닐까 생각되는 까르띠에 다무르 목걸이입니다. 옐로우골드, 핑크골드 기준 321만원, 화이트골드는 343만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문신템을 넘어서 약간 이식템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아요. 펜던트가 진짜 작아가지고 착용한 느낌도 안날것 같은 완전 착붙템입니다. 퍼스널 컬러에 맞는 소재로 사시면 그냥 내 피부처럼 365일 내내 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목걸이에요. 다만 이게 까르띠에야? 라고 알아보는 게 조금 어렵다는 거. 그게 가장 크리티컬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걸이를 쓰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입 모아서 하시는 얘기가 이 체인의 반짝거림이 차원이 달라서 그 반짝임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약간 믿거나 말거나인 것 같아요. 사이즈가 X, 스몰, 스몰, 라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라지 정도는 되어야지 눈에 띕니다. 제가 스몰 사이즈를 착용해봤는데 진짜 쌀알을 매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얇고 또 작아가지고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녀시대 태연님이 잘 차는 목걸인데 은은하게 시선이 가는 목걸이인 것 같아요. 누가 꼭 알아봐주지 않아도 괜찮다 하시면은 저는 추천드리고 얘는 화이트 골드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까르띠에 러브 목걸이입니다. 까르띠에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올리는 컬렉션이 러브 컬렉션이죠. 이 러브 목걸이는 배구 선수 김연경님의 문신 목걸이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운동 선수의 문신 목걸이라니 튼튼함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좀 신뢰가 갑니다. 이 러브 펜던트에 쬐끄만 다이아 두 개가 세팅이 되어 있고 체인이 두 줄이라는 게 특징적이에요. 한 줄짜리 체인도 있는데 저는 이두 줄짜리가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핑크 골드, 옐로우 골드 기준으로 375만원이고 화이트 골드로 넘어가면 401만원까지 올라가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러브 컬렉션은 옐로우 골드 아니면 핑크 골드가 좀 정석이라고 생각하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아홉 번째 목걸이 추천할게요. 이거는 제가 추천할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는데요. 국민 명품 목걸이 1등이라고 생각되는 반클리프 아람브라입니다. 스위스 사이즈는 200만원대인데 마더 오브 펄 아니면 붉은 원석이라서 패스하고 빈티지 사이즈로 소개해드릴게요. 빈티지 사이즈 오닉스 기준으로 391만원입니다. 마더 오브 펄도 있기는 하고요. 마더 오브 펄보다는 그래도 오닉스가 조금 더 튼튼하다고 해서 오닉스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사실 B01보다도 좀 흔한 것 같고 또 짝퉁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추천할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어요. 근데 또안 하고 넘어가긴 아쉬워서 살짝 추천해봅니다. 사실 예쁘기는 너무 예쁘거든요. 괜히 국민 목걸이가 아니겠죠? 다만 빈티지 사이즈는 크기가 꽤나 큰 편이라서 데일리로 매일 쓰기에는 사람 따라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이아가 팝에 된 스위트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는 가격이 491만원으로 좀 많이 비싸지긴 합니다. 이 아람브라 목걸이는 좀 너무 노란 옐로 골드라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쿨톤이라면 이 빈티지 사이즈에 화이트 골드 칼세도니 조합도 예쁜 것 같아요. 청순하면서 영롱한 느낌? 저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요거를 또 사고 싶습니다. 가격은 471만원이네요. 마지막 400만원대 목걸이입니다. 바로 샤넬 코코 크러쉬. 얘도 진짜 문신템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컬러는 옐로 골드, 베이지 골드, 화이트 골드 세 가지가 있고 제니 목걸이 그리고 환승연애 성혜은님의 문신 목걸이입니다. 실제로 성혜은님 인스타 피드를 보면은 이 제품을 맨날 차고 계시더라고요. 피드마다 차고 계신 거를 보고 아 활용성 진짜 좋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은 제품입니다. 샤넬의 퀼팅 포인트를 이 펜던트에 담았고 이 펜던트 크기가 딱 적당해서 예쁘더라고요. 적당히 브랜드 티도 나고 또 확실히 제가 실제로 착용해봤을 때 고급스러운 맛이 나더라고요. B01이랑 느낌이 꽤 비슷한데 저는 B01보다 코코 크러쉬가 개인적으로 더 예쁘고 저한테도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고 B01에 조금 더 여성스러운 무드가 섞인 느낌이었어요. 가격이 너무 비싼 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불가리 디바스트림 솔직 후기와 함께 평생 후회 안할 명품 목걸이 입문템 추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입문템이라면 첫 명품 목걸이니만큼 매일매일 잘 쓰고 뽕뽑을 수 있는 아이템들로만 추려서 소개를 해드려봤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꼭 드는 목걸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신 목걸이는 절대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이것저것 다른 목걸이들이랑 한번 비교해보시고 실제로 착용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좆댓9R 같이 부탁드리고요. 또 보시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